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이에요. 내일은 주말이고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죠. 자, 오늘 여러분, 2018년도 20일에 주택관리사보 대비 동형 모의고사 관리실무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답안지는 제출을 하셨고, 이제 채점은 여러분께 제가 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하시고, 오늘은 40문제를 제가 문제 설명하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PT로는 한 80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또 아사모사 했던 것,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통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나예요. 답이 하나예요. 근데 제가 0.5조씩 배정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다섯 개다 풀은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현장 가면은 답이 하나다. 그럼 걔가 틀리면 2.5점이 날아간다. 이렇게. 근데 거의 다 맞추시죠. 네, 어려운 거 빼고. 근데 구성 자체가 반 이상 정도가 쉬운 문제 나오니까 오히려 잘 됐죠. 그리고 개정된 거, 요번에 9월 4일 날, 9월 14일 날 이제 시행되는 게 하나 있어요. 500세대 이상인도 뭐 한다? 대표 중임 허용한다. 요번에 바뀌었는데, 문제가 나간 상태에서 프린터 다 됐는데, 그거는 정답 처리를 모두로 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행운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 많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바로 네, 그렇죠. 과반수로 바뀌죠. 2분의 1로, 네, 2분의 1, 네, 2분의 1. 지금 3분의 2잖아요. 네, 2분의 1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PT 가져왔어요. 이따 보여주면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그게 세 가지 공동주택법이 세 개가 바뀌었는데 시험 구성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아마 주관식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이 개정된 거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죠. 실제적으로 문제를 구성했는데 시험 출제위원회에서 개정 못하고 프린트로 오류가 나버리면 다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 나온 거는 아마 출제위원회에서 건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추측을 할수 있지만, 어쨌든 바뀐 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문제로 나왔는데 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하고 제가 PT로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새로 개정된 법들, 우리 교재에 안 다뤘던 것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문제로 구성했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부터는 한번 40문항 가보겠습니다. 40문항. 자, 건축법이죠? 주택에 관해서. 이거 다 맞추셨나요? 그죠? 예, 이거는 가볍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신다 그러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뭐요? 답이 2번이죠? 19세대. 그죠? 19세대. 숫자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충수, 산입. 충수, 산입.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요약으로 한번 가면, 그렇죠. 자, 건축법이 뭐예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나눠지죠? 건축법이 제가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요. 주택법은 세 가지고. 자, 건축법에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건축법이고, 주택법에서 하나 빠지죠? 예. 네. 그다음 밑에는 마찬가지죠. 아연 닭이죠. 거기서 하나 빠지면 주택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를 구성하는 게 이거죠. 332냐, 3계층이냐. 그다음에 662 이하냐, 3계층은 19세대냐. 다 홀수예요. 근데 아까 짝수도 같죠? 틀리면 지문이죠. 그다음 보면 5계층이죠. 여기 660에 4계층, 660에 4계층 이하. 요거 지문 기숙사는 50%. 뭐에? 공장, 학교 종합을 위해서 한계된 공동치사 이용할 수 있는 50%. 요것도 개정된 사항이죠. 체크 한번 하시고, 여기서 이걸 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층수를 한번 확인하셔야죠.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이었어요. 연면적 아닙니다. 전에는 연면적이었어요. 무슨 면적? 바닥 면적. 예, 바닥 면적 기준을 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충수로 한번 가시면 요거죠. 충수 제외하는 거. 그죠? 그죠?
다 갖고 다세대는 자 기준이 전부 일부 나머지예요. 세 가지. 전부 일부는 주차장, 나머지는 공동 주택 외에 요 세 가지로 나눠지죠. 세 가지. 요거는 하나죠. 1층 전부를 뭐로 썼을 때, 주차장으로 썼을 때. 이 충수를 사입하느냐 마느냐고 구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하면 다가구 다세대는 전부 일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것,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은 1층 전부를 필로티를 하는데 주차장으로 쓰는 것, 다 구분되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죠. 여기서 충수 제한 요 문제 나오면은 100% 맞추셔야죠. 근데 이건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것들은 또 다음 차수에 나오겠죠. 자, 2번 문제. 공구에 공구. 공구는 6m 기본으로 폭을 해서 공구를 나누죠. 기본적으로 나누죠. 그래서 경계. 경계를 어떻게 했을 때 공구가 형성되느냐 이런 문제죠. 자, 기본적으로 가면 뭐냐? 하나의 주택 단지에서 뭘로 두 가지죠. 착공 신고사하고 뭐를 사용 검사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 공구가 형성되죠. 별도로. 그리고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죠. 300세대 이상. 요게 지문으로 옛날에 가로놓게 나왔잖아요. 주관쇼로. 자, 그 다음에 300세대. 그 다음 주택단지 아니에요? 주택단지 아니에요. 경계니까 안 얘기죠. 당연히. 뭐, 첫 번째. 축대. 옹벽.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조경. 그 다음에 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경계 구분할 때. 옹벽, 그죠? 옹벽, 축대, 그 다음에 뭐야? 조경. 조경이 있죠? 그 안에 도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요거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300세대에 기억해 주시고, 사용검사, 착공검사 별도로 수행한다. 공구에 대해서 하시면, 공구에 대해서 또 한번 볼 게 있어요. 요거죠. 공구.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그죠? 착공식과 사용 별도로 구역하고, 요거에 대해서 6m 이상, 6m, 몇 m 이상? 6m 이상. 그죠? 근데 옹벽, 조경시설, 도로. 이렇게 구분하셔서 이미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안 나온 거 있어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기억나시죠? 세대 구분형. 자, 이게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도 맞추셔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세대 구분형은 뭐예요? 세대도 구분되는데 소유권은 별도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그래요? 이게 근본 목적은. 여기 사는 사람이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그죠? 복리시설,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공간에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그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연결문하고 경량 경계벽으로 구분할 것. 그 다음에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될 것. 세대별로는, 그죠? 마찬가지죠? 전체의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될 것. 세대하고 주거 전용 면적이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이제 지문으로 나오면, 여러분 하나는 이제 나오면 맞추셔야 되죠. 종합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 구성을 안 했어요. 작년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관리요. 요번에 개정됐다 그랬어요. 요번에 예,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공동관리에 옳지 않은 거 찾았어요? 네, 보이죠? 공동관리에 3번 문제죠. 3번 뭡니까? 어떻게? 3분의 2.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만약 주관식 나오면 쓸 수 있겠죠? 그죠? 3분의 2.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지문을 다 보세요. 자, 입주자 대표인은 공동주택에 관련한 필요한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500세대 구분 단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총 150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뭐 주위에 300세대 미만하고 할 때는 300세대 미만 제외한다. 그래서 더 넘을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공동관리 여기 지문 바뀌었다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단지별이에요. 단지별로 있는 거라 공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뭐예요? 단지별로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있다, 요런 거예요. 요거, 요런 경우. 이걸 공동 관리를 하고 싶어요. 뭐냐, 주택단지를 하면 각각의 토지를 하고, 철거자 아시죠? 이런 경우에는 단지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이 20m 일반도로, 폭이 8m인 도시계획이에요. 그거 공부 잘하세요. 20은 일반이고, 8은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기타 도로, 기타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따로따로 얘네는, 아예 얘네는 단지가 공동 구분할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얘네가 이런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하도 거기에 20m 도로가 있다든가 8m 예정 도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가 이에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행보관의 편리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누가 인정해야 돼요?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아까 그런 경우에, 뭐야, 3분의 2 동의 받으면 공동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요번에, 여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관식 나올 수도 있고, 지문 나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해하시겠죠? 철거자가 있는데, 20m, 8m가 있는데, 걔네도 원래 공동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별도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그죠? 육교나 횡단보도 기타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뭐할수 있다? 주민의 3분의 2 받았으면 공동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구분 관리는 그죠? 구분 관리는 단위별로 그죠? 관리 규약을 따르는 거고 입주자 대표는 그렇게 했을 경우 즉시 어디에 신고해야 된다. 통보. 요 질문 다시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요것 연결. 얘를 별도의 단지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공동 관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되죠. 그죠? 3분의 2 동의. 자, 또 하나. 요거. 그러면 이걸 하고자 하면 요런 것들을 누구한테 입주자 등에게 안내를 해줘야죠. 뭐를? 서면 동의를 받아요. 뭐를? 공동 관리의 필요성. 그 다음에 범위. 요 뒤에가 바뀌었어요. 요 뒤에가. 그 다음에 각목, 구성, 대표, 구성, 운영 방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장기수선 조정, 정립, 관리 방안. 그 다음에 비용은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대표에다 중요한 사항하고 관리 규약을 정한 사항들을 해라. 요거를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3분의 1을.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하세요. 교재는 여러분들 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요약집에. 자, 문제 28번 갈게요. 관리 방법. 공동주택 관리 방법. 자, 공동주택 1번 관리 방법 굉장히 많죠? 첫 번째 사업 주체가 입주자 가반수 입주하면 뭐뭐뭐뭐 하세요. 그럼 저 거기서 시작하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면 관리 주체가 있고, 사업 주체는 관리 주체에 또한달 안에 인수인계 하고, 이런 절차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죠. 자, 공동 관리에 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보세요. 사업 주체예요. 인수인계 할 때, 누구한테? 관리 주체 인수인계 할 때, 누가 가야죠? 회장하고 감사죠. 회장하고 감사. 이사 가는 경우 있어요. 이사 누가 언제 가요? 이사는 어떨 때 이사가 됐냐면 공동체 활성화 있죠? 복리시설,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거기에 대표에서 이사가 선임될 수가 있어요. 이사는 그때 나머지는 다 감사예요. 감사가 감사도 하고 공개도 하고 이렇잖아요. 감사 요때 이사하고 회장하고 감사가 참관해야죠. 그죠? 참관만 하는 거죠. 서명은 누구예요? 사업 주체하고 관리 주체가 각각 하는 거죠. 참관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 명세서 인수인계 서류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날 현황 포함되죠. 요게 인도날 현황이 왜 그래요? 나중에 하자 때문에 기점이, 기산점이 되죠? 언제 들어갔느냐. 그래서 기산점이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10년 따지잖아요, 우리가? 그게 인도 현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체, 유지, 그 다음에 뭐 한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다가 등록한다. 뭐 얻다가? 주관식 나오면. 뭐라고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다가 등록한다. K아파트. 이것도 주관시험 나오게 되면 여러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넣은 거예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 종료일까지 인수인계 안 할 때는 추가로 돈을 더 내라는 거죠. 1개월 안에 안 됐을 때. 계속 기존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니까, 그죠? 법으로 이걸 집어넣은 거죠. 할 수 있다고. 그럼 그 전에 다 인수인계 하겠죠. 그런데 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두 개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난리 나죠. 실제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 둘이, 소장이 두 분이에요. 왜? 이분들은 서로 다, 소장님이 잘 알잖아요. 근데 회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주장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관리비. 누가? 입주자들이. 빨리 해결하라는 거죠. 돈이 자꾸 비용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죠. 사업 주체가 입주자가 가반수 입주할 때 통보하는 게 있죠. 그죠? 3개월 안에 대표회를 구성해라든가. 그때 이걸 보내죠. 뭐.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하고 총 입주 세대를 알려주죠. 그 다음에 앞으로 동별로 입주 예정자 보내주고, 그 다음에 관리 방법에 대해 결정 요구하죠. 3개월 안에 하시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누굽니다라고 소개한다 그랬죠. 이 네 가지를 같이 보내주죠. 사업 주체가 누구한테? 입주 등에게. 그 다음에, 자, 보시면, 1개월 안에, 요거 관리비 지급해서 금방 나왔던 거죠. 그때 인수인계 또 있죠. 사업 주체가 누구한테? 관리 주체한테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한테 보내주는 거고, 나는 뭐뭡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입주 상황이 이렇습니다. 단지별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관리 주체가 사무 주체에게 받는 인수인계서. 그죠? 보시면, 설계, 장비, 안전관리, 장기성 계획, 설정 안장이죠. 관사에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의 해계 서류.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 그죠? 적립 현황. 관리금 여침은 명세서요. 예치금이 아니에요.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치금으로 나와요. 예치금 아니고 명세서예요. 명세서. 예치금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예, 명세서예요. 뭐냐? 누가 얼마 내고 내가 뭐 이런 것들 명세서. 그다음 인도한 날, 그죠? 이거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언제 K아파트 등록한다? 30일 인도한 날. 30일 안에 이거 받으면 30일 안에 K아파트 등록하고, 분양이 안 된 새는 15일 안에 사업주체 주게끔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입력하고, 그다음에 관리 규약은 사업주체에서, 그죠? 입주자 등하고 관리 규약하면서 과반수 통과되면 확정이 돼버리죠. 그죠? 이 최초 관리 규약 제안이잖아요. 제안. 그죠? 그리고 나서 과반수가 되면 확정이 됩니다. 요것들 받는 거죠. 요때 뭐 하죠? 관리 규약하면서 어린이집 임대 계약. 며칠? 30일. 어린이 임대 계약 30일 안에 하자. 왜? 이유는 뭐예요? 입주하면서 바로 그거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입주자의 배려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업 주체에서 어린이 임대 계약도 같이 30일 전에 할 수 있죠.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말소.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과징금 나가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말소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딱 나오죠. 보시면, 요거. 네? 3개월. 아, 정정합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맞죠? 네, 3개월. 30일 아니에요? 3개월. 네.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당연하죠. 그죠? 그다음에 3년 동안 이해 총 12개월 때 아웃이죠. 요거랑 비슷한 게 얘예요. 12월 30일까지 관리 실적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보시면 선택이죠. 말소를 하거나 영업 정지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게 질문이 여러분들 헷갈려요. 자, 보세요. 최근 3년간 이해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12개월 넘으면 뭐 반드시 뭐 말소. 근데 실적이 12월 30일 기준에서 3년간 실적이 없다고 해서 말소는 아니라는 거죠. 영업정지까지 하고 뭐요? 처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부.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경우, 그 다음에 대여한 경우, 대여, 자기를 대여한 경우. 요 때는 반드시 뭐 하라? 말소해야 된다.
요 질문하고, 자, 보시면 또, 요거랑 이제 이따가 좀또 나올 거예요. 비교해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제가 또 PT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태료,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여러 가지 형태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2천만 원, 1천만 원 구분하면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과태료 다른 거는 뭐예요? 뭐예요? 하자부수죠, 하자부수. 예. 하자부수는 하자보증금은 하자에 저기만 써야 돼요. 하자비용에만. 기타 쓰면 뭐예요? 안 되죠. 그게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수립된 거, 판정받은 거, 업자 유사명치, 보고자료 며칠. 틀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구분하면, 이렇게 보죠. 자, 보세요. 여러분 교재, 우리 교재 요약집 1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하자 보증금 요 목적 외에는 무조건 2천만 원에 과대요. 그 다음에 요거죠. 장하인 보관해요. 장하인 보관해요. 키워드 보세요. 자, 사업 장기성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지 않고 아는 것. 장기성 계획이 있는데 우리 보면 30년은 뭐, 20년은 뭐, 25년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최소 5년까지.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경우 교체하거나 보수 안 했을 때뭐 천만 원. 그다음에 하자 판정 정도 송달 받았는데 하자 판정 외에 보수하지 않은 거. 이건 용도 외에 쓴 거죠. 하자 보증금을 다른 데쓴 거죠. 뭐 예를 들어 하자 보증금은 A라고 확정이 해놨는데 B를 써버린 거죠. 그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인수인계 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안한 경우, 어떻게, 업자 간의 인수인계 안한 경우, 그죠? 업자 간의 인수인계 안한 경우, 그 다음에 자치에서 위탁으로 안한 경우, 위탁에서 자치로도 안한 경우, 그런 경우였죠? 그 다음에 보고, 자료, 명령 위반한 거, 행정처분에서, 행정에서 뭐뭐뭐 보고하세요? 위반한 경우,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의 뭐예요? 관리비 등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용도로 또쓴 거죠. 다른 용도로. 예.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에서 우리 관리사무소장이 마음에 안 든다. 해임을 관리 주체에 요구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써가지고 사회 혼란시키는 경우. 이때 장하인 보관해요. 이때는 뭐요? 천만 원. 나머지 2천, 나머지 500만 원 이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행정처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주택관리사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요거 아시죠? 기억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고민해봤어요. 어떻게 그걸 알려드릴까? 자,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눠지죠. 행정처분은 1차 첫 번째 경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자,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조기에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보자고 만나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등학생이 여기에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일찍 졸업했어. 중학생이 12월달에 가야 되는데, 일찍 졸업했어. 그래서 둘이 빨리 만나자는 거예요. 보자고.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서, 1년 6개월 계산하시고, 안쪽으로는 6개월, 요걸 기준으로 내려서, 나름대로 이제 암기법을 가져가세요. 이게 지문으로 나와요. 지금은. 전에는 이걸 통으로 해서 쓰세요 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조사, 검사, 기피해서 2차는 3개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 암기법으로 한번 기억하셔요. 그래서, 고위 금품수수는 1차 6개월, 2차 1년, 중과실은 3개월, 6개월, 6개월. 조사, 검사, 감사, 기피는 경고 2개월, 3개월. 보고자료 제출 2개월. 아까 보고자료 제출은 뭐냐면 천만 원이었죠? 예. 행정처분.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거는 행정처분이에요. 근데 주택관리에서 반드시 아까 뭐였어요? 주택관리업자 반드시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주택관리사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안타깝게도 제 주위 동료가 이번에 금고를 받아요. 네, 요새 검찰 기소권이 돼서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자격증. 그리고 나서 몇년 있다 시험 치죠?
3년. 3년 되죠. 그러면 그때는 평가가 뭐예요? 지금 절대평가, 상대평가 바뀌잖아요. 도저히 이 업계 못 오죠, 이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중취업. 안 되죠? 이중취업. 그 다음에 자격정기간에 업무 수행한 경우, 그 다음에 대여한 경우. 안 되죠? 이 다섯 가지도 아까 그거하고 연결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될 때? 자격 취소할 때, 아까 말소할 때 구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행정처분이에요. 누구? 주택관리사의 행정처분. 요 정도 양호하죠. 주위에 내가 아는 소장님도 요 정도 맞았어요. 요 정도. 네, 그래서 다른 일 하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몇 번인가요? 31번.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금방 나왔는데 주택관리사 나왔네요. 그죠? 주택관리사 나왔고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관리소장이에요? 관리사무소장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장 가면 관리소장, 관리소장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관리사무소장이라고 꼭 얘기하세요. 제 교육 가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리소장이 아니고 문 그대로 관리사무소장이라고 꼭 이야기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현장 가면 또 관리소장, 관리소장입니다.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장이라고 정확히 명칭을 해주셔야 우리의 인격을 지키는 겁니다. 자,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역할로 옳지 않은 것. 자, 보시면 2번이네요. 하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하자 판단, 하자 보수, 우리가 대행 청구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죠? 재판상에 청구할 수 있죠? 자, 그거 별도로 보시면 하자 발견, 보수 청구, 조정, 시설물의 수리 계획은 안전형의 계획인데 비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동의받아야 돼요? 비용, 돈 들어갈 때. 입주자 대표회의죠. 입주자 대표회의에 가반수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입주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받아야죠. 입주자한테 돈 가반수 받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죠. 그죠? 언제 다 받아 이거를. 그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하자의 발견, 보수 청구, 장기선 조정, 시설물 안전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뭐야? 입주자 대표회의에 비용이 발생될 때요. 비용. 비용이 발생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가반수를 거둬야 된다. 그다음에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 그죠? 그다음에 나오네요. 네, 이게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를 대리하여 재판상 재판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게 나오면 헷갈려요. 할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조정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에 3년마다 조정하되 3년 전하기전에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구성원의 과반수 서명 동의한다. 그렇죠? 입주자 대표에 위에 가름할사. 아, 여기 나오네요. 500세대 미만이에요. 반드시. 의무관리 대상 아니에요? 요거 의무관리 대상으로 나와요, 지문이.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요.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무관리 대상으로 나오면 틀리다는 지문이. 요게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다만,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가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2번. 입주자 대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있죠. 대표에 4명 구성하는 거 맞죠? 최소 4명. 그런데 그건 어떻게 구성한다? 동별로 비례해서. 그죠? 동별이 한 명이면 한 명, 10개 동이면은 한 동이 한 명씩 이렇게 비례해서 하고, 선거구가 두 동일 때는 묶어서 할 수도 있다. 층별로 할 수도 있다. 층별로 하는 데도 있어요. 층별로 1층부터 5층에 한 명, 6층부터 10층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구분을 비례해서 해야 돼요. 그 비례라는 거는 소유자, 거기 사는 사람이 비례해서 하는 거죠. 동, 세대수, 세대수예요. 세대수, 예. 거기 인원이 아니라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비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공구를 수개로 순차로 할 경우는 다시 뽑아야 되죠. 다시. 수개로 나눴을 때는 일단은 그걸 인정하지만 가반수가 입주했을 때는 어떻게 다시 뽑아야 된다고 보시고. 자, 3번이죠. 동별 대표자는 선출 공고 정한 서류예요? 뭐예요? 마감일 기준이죠. 마감일. 마감일 기준. 선출 공고에 정한 서류를 마감일 기준 요건을 갖췄을 때 보통 한다. 그죠? 마감일 기준이죠. 서류 제출. 서류 제출만. 서류 제출. 저렇게도 바꿔놔요. 아, 그냥 이렇게 마감일이 더 키워드입니다. 마감일, 서류, 예, 서류 공고 마감일이 아니라 서류 제출이에요. 지금 서류 공고일로 했잖아요. 서류 제출이 마감이 키워드예요. 예, 사업자 선정은 공고일이지만, 사업자 선정 지침은 공고일이에요. 그렇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왜 그래요?
이사 들어온 날짜가 따라서 6개월 됐느냐 마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마감일 기준이에요. 요거 마감일 기준. 그 다음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 제가 이 질문 그렇게 바꿨는데 보셨나요? 야,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걸 틀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이거를 네, 왜냐면 여러분 각인시켜 주려고 그래요. 마감일 기준이라는 거를. 아, 저걸 틀렸는데. 아, 네. 저렇게 바꿔놓으니까. 아, 제가 그렇게 바꿔놨어요. 아, 안 보이죠. 근데 이걸 인식해야지, 아, 마감이라는 걸 인식할 것 같아서 제가 공고이라고, 서류 공고 마감이라고 했죠. 서류 제출 마감인데. 자, 그 다음에, 아, 최초 입주할 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6개월을 요하지 않는다. 네, 최초. 그죠? 최초. 최초의 요기랑 똑같죠. 공고상에서. 그 다음에, 특별법. 100만 원 이상의 선고 2년 지나서 자격이 상실되죠. 기억하시죠? 이따 한번 또 볼 거예요. 예, 네, 다시 한번. 100만 원 이상. 주택법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상실된다. 무슨 기준? 마감일 기준. 근래 바뀌었어요. 네. 그때는 공고일이 있었어요. 근래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거를 알려줄까 하다가. 네. 서류 제출 마감일입니다. 보통 보면 현장 가면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합니다 하라고 안내문 붙이잖아요. 그죠? 공고 안내문 붙여. 그걸 기준으로 했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고를 했지만 거기에 실제 서류는 언제까지 내세요? 라고 하죠. 보통 일주일 후에 받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더 늦추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입주자 대표 할 수 있게끔. 일주일 안에 누군가 또 이렇게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감일 기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3번 임기 대표 해임 임기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뭐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중임이 나와야죠. 중임. 연임이 나오면 안 돼요. 중임이에요. 중임. 자, 보세요. 2년을 하죠? 2년? 2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관리교가 옛날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파트 갔더니 4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4년. 근데 이게 대통령 법으로 바뀌면 2년으로 딱 정해준 거죠. 그래서 임기는 전인 남은 기간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거요. 잘 보세요. 요거. 요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보궐선거 했을 때 사람이 결혼이 돼가지고 보궐선거 했을 때 6개월 미만은 여기에 중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거죠. 요게 바뀌었어요. 요번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두 정답으로 가야 됩니다. 모두 정답. 왜 그랬냐. 500세대 미만은 지금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갑니다. 근데 요번에 9월 14일 이후부터는 뭐예요? 500세대 이상도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사람도 전임했던 사람도 중임 제한에 안 걸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 중에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되면 대표 안 해서 나오면 상실되는 거로 이렇게 법이 개정됐어요. 이 부분. 그다음에 회장감사 해임은 선거한 대로 그대로 가죠? 선거 투표한 대로 역행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죠. 회장 500세대 이상은. 그 다음에 동별대표 해외 선거관리 구성하죠. 관리규약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한번 구성원 자격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전에 구성 자격은 3개월 이내에 사업주체로부터 3개월에 최초, 그죠? 3개월 이내에 구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동별 자격 상실 보면 동별대표자 자격 상실입니다. 몇 가지? 굉장히 많죠? 10가지네, 10가지. 아까 주택관리사 자격 상실 봤죠? 업자 말소 봤죠? 그 다음에 동별대표자 자격 상실 이거 보시고 이거 금고 아까 얘기했죠? 2년 지난 사람 안 된다 그랬고 금고에 유예기간은 안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만 원 이상 2년 지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 사람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 대리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임주권인 사람 그죠? 그 아파트 단체의 임주권인 사람,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 그 다음에 요거죠. 헷갈리는 거. 대표도 사퇴했어요. 사퇴하면 1년이죠. 해임하면 2년. 그죠? 사퇴는 1년, 해임은 2년. 해임이 들어가면 2년이에요, 무조건.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관리비 3개월 연장해서, 연속해서. 그죠? 연속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10가지가 유저 대표의 결격 사유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바뀌었어요. 개정사항. 요번에 9월 14일 날 시행해요. 여론 시험 언제라고요? 9월 20일. 그럼 지금쯤 문제 다
됐겠죠? 검토에 다 하겠죠? 아마 이거 안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보세요. 공동주택, 뭐예요? 500세대 이상이에요.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으로서 2회 이상 선출 근거하고 후보자가 없을 시에 해당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 찬성, 중 걸렸던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요. 요거 바뀌었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그대로 가는 거고. 통합됐죠, 이제는. 이게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세대 구분 없이. 네네. 그럼 공동주택이 뭐예요? 공동주택이 뭐예요? 공동주택이 뭐예요? 5층 이상. 5층 이상 공동주택이죠? 자, 근데 이게 아직 지금 법으로 지금 법 자체에 들어가면 이게 문구가 안 바뀌었어요. 네, 11일로 바뀌죠, 당연히. 예, 그때 이제 제가 요거는, 이렇게 따로 그 보도자료에 나온 거를 인용해서 지금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여기 처음 오픈할 때 보도자료 보여줬죠?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된다고. 그거처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9월 14일 날 된다. 그 다음에 또 입주자 대표회는 회장, 감사 2명, 이사 1명. 임대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구분되죠? 네, 구분돼야 돼요. 네, 눈으로 보세요. 자, 선출 방법. 500세대 이상과 미만. 그죠? 10분의 1이 기준이죠. 그죠? 해당 선거구에 10분의 1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 누구의? 500세대 이상은. 500세대 미만은 자기네끼리 뽑아. 구성원의 과반수로. 자, 구분되죠? 예, 네, 이거 다시 한번 하세요. 이게 질문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딱딱딱딱 체크하셔야 돼요. 자,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 자, 500세대를 기준해서 미만이냐. 그 다음에 부회장이 있다는 거. 부회장. 저기는 감사가 두 명이고. 이사는 공동체 활성화에 선임될 수가 있고. 감사는 감사에. 그 다음에 인수인계에 참석할 수가 있고. 요거 두 가지 구분 좀 하세요. 자, 입주자 대표 또 봅니다. 해임. 해임. 똑같아요. 아까 선출한 거랑 500세대 이상일 때는 10분의 1. 그죠? 예, 10분의 1. 그 다음 업무. 여기 나오네.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 자, 입주자 대표의 이사는 언제?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래도 저기 동대표 가면 활성화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지원도 잘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사는 여기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감사는 뭐야? 감사 일이 많잖아요? 감사는, 관리 위반이라든가, 뭐, 회계 감사, 이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죠. 누가? 감사가. 근데 이사는 아니죠. 회장은 그럼 뭐해? 입주 대표를 보죠. 회장을 대표한다고 밖에 없어요. 회장은. 그 다음에 회의 소집은 며칠? 14일. 어떨 때? 3분의 1을 청구할 때, 10분의 1 청구할 때. 입주자 등인 10분의 1, 그 다음에 구성원의 3분의 1 청구할 때는 14일 이내에 한다. 회장이 안 할 때는 관리규약 정한 사람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리규약의 연장자가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역보다 다 틀리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 또 보죠. 입주자 대표의 동반성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까지 보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를 뽑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선거관리위원이 있어야 되죠. 그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죠? 구성원이 5에서 9, 3에서 9. 그죠? 기준은 뭐예요? 500세대 미만이냐, 이하냐. 500세대는 따져서 또 이거 있죠? 위촉. 그죠? 선거관리위원 소속. 위약할 수 있죠. 소속에 있는 사람. 그 다음 동별대처 해임 축사하는 사람은 안 된다. 축계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지원 받을 수 있다. 500세대하고 상관없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머릿속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쫙 들어오나요? 네?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민규정. 임차인 대표. 이민규정입니다. 왜? 20세대 이상은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법이 바뀌면 구성해야 된다면 이제 임대사업자 이제 머리 아프죠. 근데 구성할 수도 있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에게 30일, 저쪽 3개월이죠. 그죠? 3개월에 요구하죠. 30일에 뭐 입주 현황을 구성할 때 사실을 공개해야 된다. 안 하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죠. 예. 그 다음에 협의사항 된 거. 이 다섯 가지 협의사항을 지켜야 된다. 보면 관리규약 제정,
재계정, 관리비, 유지보수, 하자보수, 합의한 사항. 요게 좀 걸려요, 사실은. 조금 걸립니다. 요게 임대 쪽이 요새 좀 강화가 됐어요. 임대 특별법이. 그래서 저는 요게 좀 걸리긴 걸립니다. 근데 사실 중력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조금 자꾸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는 사항이고. 요게 이제 지문을 쓰라고 나왔죠. 입주 현황 30일 나왔죠. 자, 임차인 대표회의. 똑같습니다. 비례 6개월 이상. 회장 들어가 있죠? 그죠? 이사가 없죠? 이사 갔어. 임대에서. 임대는 이사 자주 가잖아요. 모를 때, 아, 이사. 이사 갔으니까 누가 부회장이 들어가야죠. 네, 그렇게 좀 연상하죠. 여기는 5일. 아까 14일. 여기는 5일. 그죠? 그 다음 회의록은 누가 해? 저쪽에서는 관리사무소에다가 보관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본인들 직접 보관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요 차이. 자, 문제 이제 34번. 옥내 소화전. 옳지 않은 것. 풀었어요? 아, 여러분,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 여러분 교재 다시 시설 개론하고 다 봤어요. 다 배우셨더라고. 그죠? 시설 개론 이런 거 배우셨고, 관계 복귀해서 배우셨더라고. 그죠? 예, 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여러분 시험 칠 때 저기서 교재를 다시 봤어요. 소방 어떻게 해고 했나 다 봤어. 워낙, 소방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도 소방을 공부했긴 했는데 워낙 이게 너무 넓어요. 너무 추리게 너무.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섯 개가 기준이에요. 103m. 그죠? 103m. 그 다음에 펌프 전용으로 할 것. 배관을 설치, 충압범은 그렇지 않다. 이게 펌프 성능 시험이죠. 압력 챔버. 압력 챔버는 기본 100m. 여기 150으로 됐을 거예요. 150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소방 한번 노즐 선단에 0.17MPa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요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 이게 주펌프, 충압펌프, 보조펌프, 이게 옥내 소화전. 그 옆에 뭐예요? 요거요. 기동장치. 아까 압력 챔버. 얘가 몇 리터? 100리터. 얘 얘기한 거 얘. 예. 150리터 이상이라고. 예, 100리터입니다. 하자 안전 기준에 보면 100리터 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수조. 우리 위생 저수지하고 틀려요. 얘하고는. 예, 위생 저수지하고 좀 틀립니다. 그 다음 감시 제어반, 소화전함. 요거 구성이 이렇죠. 옥내 소화전이. 요걸 얘기한 거 요거. 기동 챔버. 압력 챔버는 100리터. 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시설 개념에서 배우고 복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여기 동영상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했으면, 지금 뭐 너무 이제 시험 마무리라 그것까지 제가 보여드릴 수 없고, 그림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요거 기동, 수압 개폐 장치가 압력 시험은 100리터. 그 다음에 충압 펌프에는 펌프 성능이 필요 없다는 거. 여기 보조, 주펌프에서 여기서 하죠. 여기서. 성능 시험. 그 정도 알려면 여러분들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소방은 워낙 많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자, 동의만으로 하는 행위 몇 개인가. 동의. 사용자나 입주자의 동의, 관리자 동의만으로 하는 것 몇 개죠? 5개죠. 자, 뭐 아닌 게 뭐예요? 아닌 거. 요거죠. 증개축. 그죠? 증개축하고 뭐 있나요 또? 아, 요거 있네요. 냉난방. 이거 금지사항이잖아요. 냉난방에 뭐가 있는 경우? 배기장, 이렇게 냉난방에 공간이 마련된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동의사항이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법적으로. 그 동의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예, 보시죠. 그래서 두 가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될 게 뭐냐면, 먼저 4번, 5번 먼저 보죠.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하는 행위에는 안 되는 거죠. 허가 받아야 되고, 행위허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세대 안에 금지사항이에요. 금지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장, 가축, 전기실, 기계실 출입할 때는 동의받고 가야 되지. 예, 추가, 여기서 추가한다면 두 가지 더 나오죠. 그거죠. 금지사항이에요. 이건 아예 동의 자체가 아니에요. 금지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중에 국토부의 경미한 사항, 창, 틀, 문, 틀, 세대 내에는 마감재료, 급배수관, 세면계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면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경미한 행위로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세대 내에 있는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도배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 후레쉽 올라간 거 교체하는 것도 뭐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그죠? 큰 것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동의 받 작은 건 동의 받아야 되고. 근데 질서 유지에 대한 하재 예방 안전 감염에 위배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광고물 표지판, 가축, 방송, 공동의 기피 생활. 그다음에 난 요거하고 얘가 이제 연관된 건데, 그죠? 난간 외벽 돌출 행위인데 이거는 건설 기준에 의해서 지어진 거죠. 이렇게 지어진 게는 추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요거 외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파트 하나에 실외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놓고 싶은 거야. 그러면 공간은 하나인데 돌출 행동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 지어지기 전 사람들은 동의받고 하죠. 관리사무소에 동의받습니다. 이런 건 동의받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최초 이렇게 지어진 경우에는 요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차수막 설치. 연면적 1만 제곱 이상인 경우는 차수막 설치를 법적 의무화 됐단 말이에요. 네, 딱 동의. 정해져 있는 거는 그대로 할 수가, 요게 그런 상황이죠. 요거. 네. 요렇게 구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전기실, 기가실 정해서 출입하는 것. 그 다음에 RF카드. 전기 충전할 때 이것도 동의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충전식이에요. 카드 넣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청구가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충전하면 딱 끝나면 정산 얼마에 딱 청구가 돼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차를 빼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확인을 봤어요. 이 시설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모든 법적 배상은 다 본인입니다. 라고. 예.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로. 본인이 그냥 설치한 거로. 우리가 관리사무 개입이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차선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왜냐면 태풍이나 풍수에 떨어지게 되면 차가 다치고 사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보상 책임을 누가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불법이죠. 네. 그 관리사무소에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된다고. 그래도 설치한 경우에는 차선체 거래도 받아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신고. 이거 머리 아픈 거 나왔죠? 허가 신고 맞추셨어요? 네, 요거. 어떤 거예요? 뭐, 여기서는 쉽네. 뭐, 어떤 거예요? 이거 이제 4번이죠. 그죠? 이건 허가잖아. 나머지는 뭐예요? 자, 요거 하고 쉴게요. 자,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5가지죠. 구분이. 그죠? 5가지 기본적으로 나눠지잖아요. 뭐, 용도 변경. 그죠? 용도 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나눠지죠. 그 다음에 파손, 철거, 훼손, 철거 나눠지고. 그 다음에 용도 폐지. 그 다음에 뭐예요? 재축과 빈혈 철거. 요 5가지 나눠지고, 이 중에 다시 3가지로 나눠지죠. 3가지로. 뭐로? 해당동 3분의 2냐. 그 다음에, 복리시설 아닌 것. 상가. 그 다음에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인 건데, 입주할 거. 그때는 3분의 2, 전체 3분의 2. 얘가 기본이잖아요. 얘는 기본, 해당동의 3분의 2 받아야 되고, 얘는 동의사항 없고, 왜? 개인 거니까. 요거는 전체죠. 무조건 전체죠. 전체 3분의 2. 왜? 전체 소유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해당 동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당 동 3분의 2 받는 거. 당연히 이 5가지 맞는 게 맞고. 근데 예외사항이 있죠. 용도 폐지한 거. 골프장 만들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 쓰는 거니까 그때는 전체 받아야 되고. 그에만 예외사항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거죠. 자, 예외사항이 얘네죠. 기본적으로 해당 동의 3분의 2죠. 공동주택은. 그 다음에 입주와 복리 아닌 거는 복리사항이 없어요. 왜? 개인 소유니까. 그 다음에 부대시설하고 복리사항 전체 소유잖아요. 그 전체 3분의 2 받는 게 맞죠. 이해하시죠? 그 중에 예외사항을 기억하면 용도 변경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어 독서실이야. 애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다 이사 갔어. 어른들만 있고 골프장 만들고 싶어. 그럼 전체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용도 변경일 때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해당 동의인데, 해당 동의에 있는 거를 해당 동의인데 이건 전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동의가 가는 거고. 증축은 무조건 사업 계획 승인되어 있는 대로 그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라. 그 다음에 파손, 철거, 비내력, 위파폐, 비구 딱 구분해서 가야죠. 위파폐, 비구 딱 구분해서 걔가 묶고 나오면 해당 동의
뭐 누구누구 입주자하고 사용자의 2분의 1이죠. 얘네는 그죠? 그렇게 딱 구분하고 그다음 신고만으로 왜죠? 내 집 내가 가진 소유물 신고만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파손 철거 중에서 요거 동의 받아야 하는 거 노약자 장애인 그다음에 경매하는 거 때는 동의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10% 내에서 부대 시설 복리 시설 할 때 요거 입대 신고 받아야 되고 그다음 법적으로 유치원이나 편의점 장로인법에 대해서 편의점 할 때는 무조건 하라 아파트에 요 관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어떤 문제 형태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잡힐 수가 있죠.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